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오늘은 색연필 눈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영상만 올려놓고 설명 영상을 편집하다 말고 방치해도 썼는데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설명 영상을 편집해 올립니다. 먼저 눈동자 동공을 검정색으로 진하게 색칠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종이 흰색으로 비워둡니다. 눈동자 부분을 퍼머넌트 옐로우, 노란색, 그러니까 밝은 개나리색으로 약하게 초벌칠을 합니다. 눈동자의 윗부분을 선명하게 합니다. 브라운색으로 눈동자의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눈을 관찰해보면 눈꺼풀의 그림자 때문에 눈동자 위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밝은 하늘색으로 눈동자 테두리를 초벌 색칠합니다. 검정색으로 눈동자 결을 그립니다. 보라색으로 콘택트렌즈를 그립니다. 세피아색으로 눈동자 바깥쪽 라인을 결을 살려서 칠해줍니다. 오우 래퍼. Nope. 색을 진하고 촘촘하게 칠하려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해야 깔끔한 색이 나옵니다. 색깔 이름을 영어로 계속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서양화 전공이라서 있어 보이려고 영어 색 이름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이름의 색은 가급적 알기 쉽게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피아를 짙은 갈색이라고 하면 반다이크 브라운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짙은 갈색 계열이지만 채색했을 때 반다이크 브라운과 세피아의 느낌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영상에서 짙은 갈색은 세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다이크 브라운과 구분해 주세요. 지우개로 반짝이를 만들 때 전동 지우개를 사용하면 제법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중간에 흰색으로 블렌딩을 하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눈이 티미하다는 말을 합니다. 눈빛이 흐리멍텅하다는 그런 말인데 사람이 눈빛이 안 좋으면 좋은 인상을 줄수 없듯이 그림으로 그릴 때도 눈빛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적절하게 강약을 줘서 선명하고 밝은 눈빛을 그려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흐릿한 눈을 한 사람을 그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기 눈을 티미하게 뜨고 그리면 실제 그려지는 눈이 흐리멍텅하게 그려집니다. 검정색으로 눈동자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 정도 내려올 때까지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그러면 눈꺼풀 그림자도 표현되면서 눈동자의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전동지우개로 눈동자의 외곽선을 둥글게 정리합니다. 블렌딩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중간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블렌딩 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블렌딩 하면서 흐려지는 부분을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그림 그릴 때 전동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전동지우개는 화방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만원 안쪽이거나 만원 조금 넘거나 합니다. 지우개 굵기가 가는 걸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눈 흰자는 흰색으로 두지 말고 밝은 회색하고 밝은 하늘색을 사용해서 눈 안쪽과 눈꼬리 쪽을 색칠을 해서 흰자의 둥근 양감을 표현합니다. 눈동자하고 흰자가 만나는 부분만 가장 밝은 흰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흰자의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돌게끔 흰자를 색칠해 주는 게 좋습니다. 피부 표현을 위해서 빨간색 계열을 사용하실 때는 레드보다는 버밀리언을 사용하면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주황색하고 빨간색의 중간 정도 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밀리언을 사용하면 인체의 붉은기를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 바깥쪽을 그립니다. 눈썹의 방향을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눈꺼풀에서 아래로 나오다가 타원을 살짝 그리면서 위로 짙게 올려줍니다. 눈썹의 굵기는 눈꺼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게 그려줍니다. 끝이 뾰족하게. 화장한 눈이니까 아이섀도우를 그려줍니다. 피부는 색을 다양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색 전체는 같은 계열로 칠하지만 부분적으로 색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살구색이나 밝은 노란색, 밝은 빨강, 브라운 같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같은 계열 색을 밝기만 조절하면서 칠해서 입체감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색 느낌을 더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세심하게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얼굴입니다. 거울을 절대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예외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도 보고 낮에도 보고 때때로 뭐 쇼윈도에 비친 모습까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닮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화를 그려보면 초보자들은 좀 더 심한데 다른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도 묘하게 자기 자신을 닮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그림을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닮은 밝고 예쁘고 잘생긴 그림을 그리자는 뭐 그런 잡소리입니다. 이 눈은 지금 속눈썹 털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 눈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속눈썹 털이 많진 않던데 털이 되게 많죠. 털털하네. 세피아로 눈 위쪽 라인을 진하게 해서 눈썹과 눈꺼풀 그림자의 톤을 만들어 줍니다. 밝은 빨간색으로 눈 주변 피부에 가볍게 색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피부톤을 만들어 줍니다. 눈 안쪽 붉은색 부분은 살구색하고 세피아, 브라운, 버밀리언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버밀리언은 밝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색 펜으로 피부에 반짝이는 면을 그립니다. 흰색 펜은 파브 카스텔 흰색 펜과 흰색 젤리 펜을 사용합니다. 파브 카스텔은 칠하면 밑색이 살짝 비칩니다. 젤리 펜은 완전 불투명해서 쨍한 흰색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파브 카스텔 같은 경우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젤리펜은 우리가 수정액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흰색 젤리펜 쪽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처 일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구하기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펜의 굵기도 가늘어서 세밀한 표현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흰색을 바르고 나면 완전 쨍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무 튀지 않게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흰색과 짙은 살구색을 번갈아 사용해서 피부의 질감을 표현합니다. 눈 안쪽과 그 주변을 좀 더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위쪽 눈꺼풀 주변 피부를 화이트 펜과 흰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중간중간 흰색으로 계속 블렌딩하면서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버밀리언과 세피아로 정리해줍니다. 눈꺼풀 피부를 화이트 펜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결을 묘사합니다. 눈동자 밑에 하이라이트를 그립니다. 화이트 펜으로 피부 결을 그리고 밝은 빨간색으로 정리하고 세피아로 정리를 합니다. 짙은 갈색으로 눈꼬리 안쪽 이 어두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밝은 빨간색으로 이쪽 흰자의 실핏줄도 그려줍니다. 밤늦게 야구 동영상을 많이 보면 눈에 이렇게 실핏줄이 생깁니다. 속눈썹이 끝나는 부분은 브라운 레드로 그려서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색감에 미묘한 차이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눈썹 끝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속눈썹의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까만색으로 속눈썹의 강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흰색 젤리펜으로 빛을 받아서 밝아진 속눈썹 윗부분을 그립니다. 위쪽 피부톤을 그립니다. 눈썹을 피해서 색을 넣어줍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정리할 때도 역시 브라운 레드를 사용해서 속눈썹에 약간 색감의 변화를 줍니다. 검정색으로 속눈썹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속눈썹의 끝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뾰족해지게 그립니다. 흰색 젤리펜과 밝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피부에 반짝이를 그립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밝은 빨간색과 흰색 색연필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살구색으로 피부 전체 톤을 깔아줍니다. 눈 주변 피부에 살구색을 연하게 칠하고 흰색 색연필로 블렌딩해서 부드러운 피부톤을 그립니다. 눈썹을 정리하고 콘택트 렌즈 부분도 마무리합니다. 아래쪽 피부의 결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립니다. 반짝이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흰색 젤리펜을 찍듯이 올려줍니다. 반짝이 사이에 버밀리언으로 피부 주름을 그리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눈썹도 마무리합니다. 아래쪽을 선명하게 하면서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런 뻔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감정을 담은 다양한 사람의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연필을 사용해서 좀 더 세밀하고 사실적인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